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가면 갈수록 일교차가 심한데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죠. 저도 요즘 촬영 때문에 감기 안 걸리려고 생강, 대추 배에 넣고 끓여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기 뚝 떨어지게 하는 생강차인데요, 이 생강은 무릎 통증, 골다공증에도 좋고 그야말로 보약 아닙니까? 그럼 확실하게 끓여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생강은 400g입니다. 생강은 이런 가운데는 딱 불러봅니다. 그래갖고 물 묻혀갖고 이제 이거는 이제 흙은 아까쯤에 깨끗이 씻은 겁니다. 이거는 결 반대 방향으로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긁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긁는 것은 잘 안 긁어지거든요. 이 결이 딱 보면 알아요. 순이 이렇게 딱 났을 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긁어주면 잘 긁어지거든요. 이 숟가락 이상이 없습니다. 이 사이사이에는 과도로 해주면 되고요. 일단은 면적이 넓은 데는 1차로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깨끗하죠? 2차로 이제 이렇게 끝부분 있죠? 이런 데는 이제 과도로 살짝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홈도 이렇게 과도로 해주면은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로 씻으면 깨끗하잖아요. 생강 깨끗이 손질했습니다. 이제 생강을 잘잘하게 썰어 보겠습니다. 생강을 어느 정도 얇게 썰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잘 우러나옵니다. 이렇게 썰었으면요, 바로 곰솥에다가 담아줍니다. 이 끓이기에는 곰솥 이상 없더라고요. 배 한 개 사용합니다. 배는 씨하고 껍질을 벗겨서 하겠습니다. 껍질을 안 벗겨서 하니까요, 좀 국물이 약간 텁텁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껍질 다 벗겼으면은요, 약간 굵직하게 이 정도만 썰어주면 됩니다. 대추 30알 깨끗이 씻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생수 3리터만 부어주면 됩니다. 먼저 2리터를 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리터 부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생수는 3리터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스불 켜고요, 뚜껑 닫고 한 6-7분 있으면 이제 끓어 올라오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딱 1시간 끓이면 됩니다. 가스불은 팔팔 끓어 올라온 후부터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중불입니다. 너무 센 불로 하면 안 되거든요. 기다리겠습니다. 40분이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야, 잘 끓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완전히 줄입니다. 줄여서 이제 대추를 걷어서 체에다가 이제 넣어서 으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추에 진한 국물이 나와가지고 이제 훨씬 맛있어 울죠. 대추에서 우러나온 천연의 단맛이 엄청납니다. 여기는 이제 설탕을 전혀 안 넣었잖아요. 이렇게 대추를 다 건진 다음에요, 이리 갖고 이제 대추를 으깨줍니다. 이렇게 대추를 으깨주면은요, 대추에서 단맛이 우러나와서 먹기에도 엄청 좋거든요. 색깔도 좋아지고요. 여기 이제 담가갖고 이제 물을 이렇게 이제 적시 주면서 계속 이렇게 으깨주면 됩니다. 생강하고 배하고 대추는요, 천상궁합이 맞거든요. 이걸 안 거르고 대추 그대로 놔두면은요, 국물이 텁텁해지거든요. 씨하고 껍질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걸러내 주시고 밑에 이제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주면서 대추의 단맛을 빼줘야 됩니다. 이제 거의 빠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색깔이 엄청 진해지죠? 좀 있으면 이제 더 끓여보면요, 색깔이 좋아집니다. 이리 갖고 이제 뚜껑 닫고 20분만 더 끓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총 시간 1시간 끓이는 겁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총 시간 1시간 지났습니다.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이야, 잘 됐네요. 이렇게 이제 해서 불 완전히 끄고요, 이제 배하고 생강은 이제 다 건져줘야 됩니다. 아까우니까 이제 물 쭉 따라내고요. 이렇게 이제 다 건졌으면은요, 그대로 식혀줍니다. 어느 정도 식었는데요, 이렇게 식었으면 이제 그릇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그냥 피로가 확 풀려불죠. 무릎 통증과 골다공증에 좋은 생강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생강차는 감기 예방에 참 좋죠.
그리고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생강차를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 햇생강이 많이 나오니까 이 방법으로 생강차 꼭 끓여 드십시오. 뼈도 튼튼해지고 감기 뚝 떨어져 볼 겁니다. 오늘 생강차 끓이는 방법이 마음에 드셨나요? 그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십시오. 더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